띠미들 띠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샌드박스 연말 파티를 하는 날인데요. 연말 파티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샌드박스가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샌드박스 하면 도티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샌드박스 소속이고 도티님은 샌드박스 이사님? 이신이가 뭔가 조금 적당하겠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한번 도티님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티님 외에도 진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급식왕님도 제가 요새 되게 채널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실 급식왕님이랑은 저번에 달력 촬영할 때 한번 뵀었는데 제가 번호를 따지는 못했어요. 아, 너 왜 쭈그리 같냐? 아무튼 그래서 연말 파티 가는 중에 한번 친해져 볼까. 그럼 같이 샌드박스 연말 파티로 같이 가시죠! 샌드박스 연말 파티 바로 이렇게 광고를 하네요. 여러분 이번에 굉장히 쩔어요. 무슨 호텔에서예요. 호텔에서 이거 소원자 오라길래 100만 유튜버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 아, 왕자님과 결혼해. 이민이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왔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끌려있는데 와 이거 미치겠어. 언제 안 나오고 언제 나 언제 안 나오고 저 데뷔했거든요. 언제 나오게 저 데뷔했는데 곧 나올 겁니다. 나 안 나오는데? 휘민이 거만 일부러 편집 꺼지지 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민 씨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소에 못 입은 사람이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컨셉이에요. 네. 여러 사람 만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저 도희 씨 왜 자꾸 절 따라다니세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띠미님 사랑해요. 언니라고 불러. 그래. 여기도 왜 그래? 제일 연습하자. 자꾸 불청객이. 안녕하세요, 예시님. 예시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했잖아요. 저희 놀라 있잖아요. 저희가 뭐, 사원이라는 불화소리 되게 많던데.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 잘못은 없어요. 님이가 맨날 다른 사람들이랑 불화한 거예요. 우리가 인싸여가지고. 예시 언니가 저랑 야구랑 논다고 질투했거든요. 아니요 저는요. 처음 들어요. 저는 너무 들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뿌리 강호입니다. 한뿌리의 강호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촬영 안 하세요? 아 오늘 촬영 하려고 했는데 여기 딱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내려왔어요. 장애에 왔었죠? 네. 아,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지금이 너무 좋아. 저는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고 조만간에 파뿌리 제 채널에서 하고 봬요. 나중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급식왕 분들이세요. 안녕하세요. 급식왕 박혁쌤 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 때 봤었는데 제가 너무 친해지고 싶었는데 제가 번호를 찾지 못했어요. 영상 영상으로 나오는 거고 저희가 이제 남자 셋이잖아요. 네. 남자 세 명 다 들을 수는 없고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 나는 이 남자랑 있으면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호감이 간다. 남자 한 명만 본다는 거야. 아, 수저를 하나씩 찍자. 뽑아서 그 남자 맞아서 뽑아주실게요. 네, 뽑아주세요. 우와! 갑시다. 갑니다, 갑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몸이 좀 좋으시네. 아, 됐다.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강자? 너무 밝으셔가지고. 강자 얘기하고 보여줘. 진짜 네. 번호 찍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이따 볼게요. 네. 여러분, 2월 식은땀 났어요. 저분들 애드립이 상상을 진짜 초월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약간 쉰 다음에 카메라 좀 켜볼게요. 좀 사람들한테 논 다음에. 근데 2월 식은땀 났어요. 네, 1부의 마지막 부분 오늘 꼭 보고 싶은 스타 이상이 어떤 사이일까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그래요 맞아요 보고 싶은 스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벤트 신청신 크리에이터 분들께 오늘 연말 파티에서 가장 보고 싶은 크리에이터 분들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그때 뽑히신 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받았어요. 와. 먼저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수진님, 진경님, 도공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스테이크랑 이렇게 듬뿍 담았습니다. 두 그릇을 가져간 사람은 얼마 없더라고요. 저랑 예시 언니랑 그리고 야무 이렇게 두 줄. 여기가 맛집이네. 맛있어. 지금부터 앞으로도 먹겠다 한번 보고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지금 보여요. 일단 저랑 같이 달력도 찍었고 너무 뺏고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뵙고 그리고 같이 상도 받았는데 뭐 하시나요? 주부. 다름이 아니고 제가 당신 번호를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아 예. 친구 알려주세요. 아니요. 당신 번호야. 일단 대표적으로 김재원님 번호 뿌립니다. 0102